적분에서는 그래프를 그릴 때 미분 안 해도 된다 했다, 그죠? 미분 안 하고 항상 요식에서 그린다, 요식에서. X절편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래프가, 직선 그래프는 요렇게 그리죠. 요게 0이고, 요게 2가 돼. 이때, 0부터 2까지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0부터 2까지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자, 요거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요 교점에서 교점까지. 0부터 2까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요거를 그대로 정적분 하면 요게 바로 X축과 이루는 넓이에다. Y는 X, X 마이너스. 저 부호만 바뀌었지, 이렇게. 요럴 때는 요거의 그래프가 요렇게 되잖아. 요게 0이고 2. 그럼 X축과 이루는 넓이는 요 부분을 의미한다고요. 요 때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똑같은 요식을 그대로 적분하면 요게 넓이가 안 된다, 이제. 이때는 아래쪽에 있는 건 음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넓이가 되려면 요렇게 해줘야 요게 넓이가 됩니다. 그래서 요놈이 넓이다. 요거 잘 이해해야 돼. 요거는 양수. 그래프가 위에 X보다 위에 그려져 있을 뿐이면 요거는 정적분이 넓이랑 같은 거고, 요런 식으로 아랫부분에 그려질 때는 정적분을 해주면 요게 결과가 음수가 되거든요. Y 값들이 다 음수가 돼. 자, 그럴 때는 요거의 부호를 요렇게 바꿔버리면 양수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요건 정적분 한 다음에 부호를 바꿔줘야 넓이가 된다. 첫째, x, x 빼기 1, x 빼기. 자, 이거는 x축하고 세점에서 만나는 이런 그래프. 0이고, 1이고, 2고. 그럼 이때 x축과 이루는 넓이는 바로 요거하고 요거를 의미한다, 그지? 요거하고 요거를 의미한다. 자, 먼저 0부터 1까지. 자, 요거를 그냥 fx로 할게. 요거를 그대로 적분하면 요거는 요 넓이가 되는 거야. 넓이를 따로따로 구해야 돼. 하나는 양수가 되어 있고 하나는 음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하기, 자, 인테그랄 1부터 2까지는 요거를 그대로 적분을 해주고 나면 요게 음수가 되어 있는 거야. 음수.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호를 바꿔줘야 넓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해주면 요게 넓이가 되는 거야. 요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지? 양수는 그대로 적분을 해주면 되고, 음수는 적분한 다음에 부호를 바꿔줘야 돼. 그래서 지금같이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을 때는 여기서 바로 정적분하면 안 돼. 양수 쪽을 적분하고 음수 쪽은 적분한 다음에 이렇게 부호를 바꿔준다는 거. 됐죠? 요게 이제 X축과 이루는 넓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X축과 이루는 넓이. 자, 이거를 앞으로 계산을 할 적에, 자, 3차식 같으면 3차식은 요렇게 되는 거, 잘 알고 있어. 그러면 계산할 때 써먹을 수 있으니까. 요대 점, 하여튼, 여기에 대칭되는 점이 있지, 그지? 요대 요렇게 대칭되는 점이 있어.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요런 게 바뀌는지. 요런 점을 변곡점이다, 이렇게 불러. 변곡점. 요런 점을 변곡점이다, 라고 보는데, 지금 봐.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1이니까, 요게 바로 변곡점이 됩니다. 그래서 요 점에 대한 점 대칭이 되는 거예요. 점 대칭이기 때문에 요것도 적분하고 요것도 적분하고 할 필요 없다, 그지? 그 요런 경우는 넓이를 구하시오 하면 0부터 1까지 요거를 적분을 하면 요게 요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주면 그게 전체 넓이. 알겠지? 요것도 적분하고 요것도 적분하고 요거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요기에 대해서 요 길이가 1, 1이니까 딱 대칭되게 돼 있잖아. 자, 0에서부터 2까지를 전체를 정적분만 해버리면 뭐가 돼? 0이 된다는 거 알겠지? 요거는 양수인데, 요건 음수인데, 넓이는 똑같으니까. 그치? 그래서 3차식 할 때는 이런 대칭성 관계 잘 이용하면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다, 그치? 그 다음에 2차식. 지금 요 0과 2가 뭐에 해당하느냐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0과 2가 바로 근이야, 근. 그지? 요 방정식의 근이다, 이 말이야. 요 방정근. 그래서 요 모양을 세웁니다. 다시 쓸게.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A,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요거의 dx다. 요 식을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실수 안 한다. 앞으로 2차 식을 이렇게 적분하는 거예요, 그지? 2차 식을 적분하는데 요 2차 식의 근이 알파 베타잖아. 0 되는 거. 그게 아래 끝, 윗끝이에요. 그럼 이런 그래프 같으면 x과의 교점부터 교점까지. 그럼 그게 바로 알파에서 베타까지. 이거는 같은 말이에요. 자, 요렇게 할 때는 지금 넓이 이야기하는 거다. 정적분이 아니고 6분의 a 절대값. 6분의 a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상승이다. 공식이니까 꼭 기억해.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볼 거예요. 교점부터 교점까지. 정적분 아닌가. 그래서 x축과 이루는 넓이는 이 공식 쓰면 돼. 그래서 지금도 봐. 그걸 알면, 여기 넓이를 구하라면, 6분의 a 절대값.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다음에 0하고 2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면 2가 되지. 그럼 2의 세제곱을 이렇게 곱하면 답은 3분의 4가 됩니다. 첫째, 이건 x축과 이루는 넓이야. x축과 이루는 넓이. 요 곡선하고 누구하고? x축이랬다, x축. 이제 요 풀이를 잘 생각하고 있다가, 자, 요걸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제는 요게 금방하고 똑같아.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아까하고 똑같은 거래. 그 다음에 여기에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있어. y는 x 플러스 1이다라는 직선이 있어. 그러면 요 곡선하고 요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 말이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아까도 이것도 둘러싸인 거야. 뭐하고? 요 직선하고. 근데 그게 하필이면 x축이지, 그지? 자, x축일 때는 그냥 직선 개념으로 보지 말고 요거 그냥 정적분 한다. 그렇게 하면 편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빼도 아까 요것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건 x축일 때는 그냥, x축이다 할 때는 그냥 이 넓이 바로 구하면 됩니다. 그렇게 정적분이 이 넓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요렇게 둘러싸인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둘러싸인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y고 그냥 x 할게. 요거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했어요. 자,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교점을 먼저 구해줘야 돼. 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항상 하는 순서가 교점부터 구해줘. 그럼 교점이라는 게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게 교점이잖아. 열리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x는 0이 돼서 x는 0하고 1이 돼. 요 0과 1이 뭐냐면 요 교점의 x좌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0에서부터 1까지. 됐지? 자, 그럼 이제 넓이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0부터 1까지를 정적분할 거예요. 0부터 1까지를 정적분하는데 어디를 빼버리느냐 하면 위에 있는 곡선에서 아래쪽에 있는 걸 빼는 거예요, 항상. 그럼 곡선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으니까 곡선 부분이 지금 위에 있는 거지. 위에서 아래쪽을 빼야 그게 양수가 되기 때문에 큰 수에서 작은 수 뺀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위쪽 곡선 여기에서 아래쪽 곡선, 요거를 빼는 거야, 요거를. 요 식에서 요거를 빼줘야 돼. 윗 곡선에서 아래 곡선을 빼는 거야. 그 빼게 되면, 여기서 빼기 x 했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가 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요 뺏는 요 식을 0에서부터 1까지 정적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렇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교점부터 교점까지. 그럼 요 교점부터 교점까지는 요 수는 항상 요 근이 뭐야? 0하고 1이다. 요거의 근이 0하고 1이야. 그럼 아까 했던 그 식하고 똑같은 식이잖아. 요 식을 어떻게 해석하면 돼? 여기 0하고 1이잖아. 이 넓이 구하는 게이 식이잖아, 지금. 이해되지? 이 넓이를 구하는 게이 식이잖아. 내가 지금 이 넓이를 구한다고 식을 만들었는데, 만들고 보니까 이 넓이를 구하는 식이랑 식이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요게 알파고 베타. 왜 알파, 교점부터 교점까지니까 이게 결국 알파, 베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도 마찬가지로 6분의 a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 그럼 1의 3승. 해서 요거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도 역시 6분의 1이 된다. 그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한 거예요. 둘러싸인 부분이. 자, 지금 우리 두 가지 했다. 바로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곡선하고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 곡선하고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위에서 아래 빼는 거예요. 그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나중에는 봐, 이 식 만들 필요도 없어. 나중에 이제 조금 숙달되면 그냥 이렇게 답 바로 구하면 돼. 좀 숙달되면. 이제 세 번째. 자, 이제는 이렇게 된 식하고, 이렇게 된 이 두 2차 식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게 세 번째. 두 2차 식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요것도, 요거하고 요거 연립을 푼 거야, 연립. 요거 두 개. 뭐 구하려고? 요 교점 구하려고. 그럼 그 근이 나왔지, 이렇게. 알파, 베타, 이 근이 나올 거야, 이거. 그럼 이것도 봐. 요거 둘러싸 있으니까 위로 볼록한 거에서 아래로 볼록한 식을 빼는 거야. 빼게 되면 요게 몇 차가 돼? 2차 식이 되겠지, 그지? 위로 볼록한 요 식에서 아래로 볼록한 요 식을 빼게 되면 그게 2차야. 요 2차 식을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서 정적분 한다. 해서 요식을 딱 만들고 나면 6분의 A 절대값 마찬가지로 요놈의 세제곱이다. 똑같은 식이니까, 그지? 금방 했던 거는 똑같은 형태로 식이 나타나. 그래서 요거의 근이 알파, 베타, 요런 형태로 되어 있는 식은 다 이 공식 선다라고 생각. 알겠지? 2차 식을 이렇게 적분할 때 요 아래 끝, 윗끝이 요거의 근이다라고 할 때는 항상 이 공식 쓴다. 그 공식을 쓰면 이제 계산이 훨씬 간편하니까. 꼭 기억해야 돼. 기억을 하고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연습 안 하면 어때? 이렇게 뻔한 이거를 또 막 적분한대, 이렇게. 연습이 안 돼 있으면. 공식을 쓰는 거를 적용하는 거 자꾸 연습해가 이 식으로 자꾸 푸는 게 연습이 돼 있으면 그런데 안 그러면 그걸 쓰지를 못해. 자, 그래서 그 세 가지 형태를 먼저 잘 생각을 하고, 공식은 기억하기 쉽다, 그지? 6분의 A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선, 그거 쓰면 돼. 자, 그래서 이제 263번 요 이전 문제들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풀이하는 것도 정리를 해봅니다. 그렇죠? 저번에는 우리 바로 풀었다, 그지? 2차식 이야기다. 자, 256번 본다, 6번. 이 공식 전에 설명했나? 아, 했나? 자, 다음 그림과 같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직선 Y골 2X로 나누어지는 부분 중 위쪽과 아래쪽의 넓이를 각각 S1, S2라고 했어요. S1, S2라고 했어요. 이때 이거의 값을 구해라. 이때 이거의 값을 구해라. 자, 요게 위쪽 곡선. 요게 아래쪽에 있는 직선. 그럼 요 전체 넓이를 요 직선에 의해서 S1과 S2 요 두 개 영역으로 나뉘어졌다. 그제? 요때 요 S1, S2 사이에 B를 찾는 거예요. 이 넓이의 B를 구하시오. 그럼 이제 각각의 넓이를 구해야 돼. 먼저, 이 전체 넓이는 우리 공식으로 바로 쓸 수 있지. 이 전체 넓이는. 자, 전체 넓이는 6분의 A 절대값. 마이너스 2X 제곱입니다. 그치? 6분의 A 절대값. 자, 여기서 마이너스 2X를 해주면 여기 X 마이너스 3이지. 그게 0하고 3이니까 3 세제곱. 3의 세제곱. 이게 전체 넓이. 이 전체 넓이 구했다. 자, 요거는 뭐 때문에 구했냐면, 여기서 S1이 구하기 쉬워, S2가 구하기 쉬워. S1이 쉬운 거야, 그지? 요 곡선하고 요 곡선도 둘러싸인 거죠. 근데 S2는 구하려면 복잡해. 그래서 S1 구한다, 이제 S1. S1은 곡선에서 직선을 뺏는 거를 교점부터 교점까지 정적분하는 거야. 요 교점부터 교점까지 정적분해주면 그게 바로 S1의 넓이야. 그럼 그런 넓이는? 자, 곡 2차식. 요식에서 요식을 빼게 되면 2차 개수는 그대로 2다, 그지? 6분의 2.
6분의 2. 자, 근을 구해야 되겠지. 자, 근 구하자.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6x. 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2x. 요거를 이렇게 되는 x 값을 찾아야 돼. 그게 이제 교점이니까. 그럼 2x 제곱 마이너스 4x가 0이 돼서 2x를 해주면 x 마이너스 2가 0이 돼서 x는 0하고 2네, 그지? 0하고 요 2가 된 거야. 0하고 2. 됐지? 그럼 0부터 2까지 곡선에서 직선을 빼서 정적분 한 게 바로 요 넓이잖아. 자, 그 넓이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수. 자, 2의 3제곱 이렇게 합니다. 이게 S1이에요. 그럼 S2는 어떻게 구하면 돼? S2는. 전체는 우리 공식으로 바로 구할 수 있거든. 거기서 금방 구한 S1을 빼버리면 그게 S2가 돼. 그래서 이제 S1과 S2를 계산한 다음에 그의 B를 구하시오. 나는 이거 뭐고 저 넓이 구하고 이런 거를 되게 쉽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려는데 이거는 이거를 억수로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수행이 어렵네 지금 하는 거. 아니 이거 할 게 어딨나 할 게. 한번 그냥 딱 들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그 나중에 이거 하라고 하면 뭐 하지는 못해 이거. 자 이제. 자, 요쪽은 넓이가 4야, 넓이가. 자, 요쪽 넓이는 넓이가 3이야, 3. 요쪽 넓이는 4하고, 요쪽 넓이는, 뭐, 여기는 4하고, 요 넓이 2다, 이렇게. 해서. 넓이가. 그, 요거 A이고, 요게 B이고, 요게 C라고 해서. 요 함수를 fx로 합니다. 자, fx를 A부터 C까지 정적분을 하게 되면, A부터 C까지 정적분을 하게 되면, 뭐가 돼? 정적분의 결과는 뭐야? A부터 C까지 정적분을 하면 뭐 2가 돼야 되겠지? 왜냐면 양수 4, 음수 2 이런 것이야. 그런데 요 넓이가 둘 다 4야, 둘 다. 둘 다 4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은 0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양수 쪽과 음수 쪽의 넓이가 같다. 이 말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을 해주면 0이 되더라. 이 말과 같은 말이다. 정적분을 해준 그 결과는 0이 된다는 뜻이래요. 자, 이제 여기 본다. 2차 곡선이 있고, x, y축이 있을 적에, 요 a 넓이는 b 넓이랑 b가 1대 2야. 요 넓이 대, 요 넓이 b가 1대 6. 빨간 넓이는 요 a 넓이의 2배야, 2배. 그럼 이거 넓이 구하고, 이거는 정적분에서 부호를 바꿔주면 넓이지. 넓이를 구해서, 요쪽 넓이 곱하기 2 하면 요쪽 넓이하고 같다. 물론 그렇게 풀 수는 있어. 그렇게 풀면 답도 나와. 근데 요거는 그런 식으로 풀으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풀으라는 말이 아니고 2차식이에요. 2차식. 자, 요 2차 함수는 대칭축이 얼만데? 1이다. 그지? 그 요게 1이야. 1. 대칭축이 1이 된다. 요 2차 함수는. 그러면 요쪽 넓이랑 요쪽 넓이랑 같겠지. 2차 함수는 요 대칭축에 대해서 양쪽이 대칭이 되어 있으니까, 그지? 요거 두 개 넓이는 같아. 근데 요게 요거 두 배라 했잖아, 두 배. 그럼 이 A의 넓이도 어떻게 돼? 요렇게 될 거야. 됐지? 요 B의 넓이가 요 A 넓이 두 배 됐기 때문에 요 넓이를 별이라고 하면 요거는 2별이잖아. 근데 별이 하나하나씩 나눠지겠지. 같다 했으니까. 그럼 이쪽 넓이랑 같겠네, 결국. 근데 요거는 음수고. 요거는 위에 있으니까 양수지. 해서 요 2차식 요 2차식을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정적분을 해주면 그 정적분의 결과는 0이 돼야 된다는 뜻이 돼. 뭔지 알겠지? 이 값 넓이가 서로 같으니까 그지? 1대 2가 되면 요 별표 별들끼리는 서로 넓이가 같네.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기 때문에 0부터 1까지 정적분을 해주면 이게 0이 되더라. 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풀이를 이렇게 하면
별 복잡한 풀이가 아닌데 이걸 모르고 있는 그대로 넓이 구해서 곱하기 1을 하면 이쪽 넓이를 구해서 그거하고 같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풀이가 불편해집니다. 됐죠? 64는 다르게 풀면 안 돼. 반드시 지금 했던 방법으로 풀으라는 거다. 64는. 자, 그러면. 자, 65. 자, 65는 먼저, 요 3참수 그래프가, 저 밑에 X축이 있지, X축. 여기 X축과 만나는 이 점 A부터 구할게. 요 X축과 만나는 점 찾는 거야, 요 3참수가. 3참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을 먼저 구하면 요 3참수가 X축과 만난다는 것은 Y가 0이 된다는 거야. 이게 0 되는 X 찾는 거야. 맞지? 그럼 X-1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 돼. 즉 마이너스 2의 세제곱. 그래서 X 빼기 2가 마이너스 2가 되고 X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먼저 A점 찾으려고 이게 지금 방지 푼 거야. 그래서 요게 지금 마이너스 1, 0, 이렇게 돼. 요게 마이너스 1, 0이다. 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렇게 되는 2차 곡선, 3차 곡선이 있어. 요렇게 생긴 3차 곡선이. 요게 y 꼴 k를 껐어. 자, 꺼주면, 요 직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요 넓이랑, 이쪽 넓이랑, 넓이가 바뀌게 되더라. 이거의 두 개의 넓이가 같게 되더라. 이거의 두 개의 넓이가 같더라. 그러면 요 곡선에서 즉 fx에서 k를 빼는 거야. 이렇게. 자, 위에서 아래 빼야 되지. 자, 왼쪽은 어떻게 돼? 왼쪽은 직선식에서 fx를 빼야 돼. 그지? 넓이를 구하려면. 오른쪽식은 곡선에서 k를 빼야 돼. 맞지? 항상 위에서 아래 뺏는 게 넓이를 했으니까. 그지? 그럼 이렇게 해버린 바 이렇게 해버리면 한 번은 양수가 되고 한 번은 음수가 되겠지. 빼는 순서가 바뀌니까. 이렇게 정적분을 해버리면 한 번은 양수가 되고 한 번은 음수가 되는 거야. 근데 요 넓이가 서로 같아. 그럼 하나는 양수 3이면 다른 하나는 음수 3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식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적분 했냐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를 정적분해.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요 식을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이 식을 정적분하면 이 결과가 뭐가 돼? 0이 돼야 된다.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0까지 정적분해주면 0이 된다. 이해되는 사람 손. 자, 이게 그냥 X축이라 해봐. X축. 그럼 X축이면 곡선이 지금 이렇게 있을 거야. 이렇게. 그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 요 넓이하고 요 넓이가 같다 있어. 그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이너스 1로 0이래. 그 요게 fx라 해봐. 그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dx 이렇게 하면 0이다. 이거 이해되는 사람 손.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것도 봐. fx하고 빼기 0 x축이니까 x축이 y는 0이잖아. 그치?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 이 그래프하고 이 직선이 만나는 거잖아. 하나는 이거, 하나는 이거. 그 서로 빼는 거야. 여기서 여기를 빼야 되고 이쪽 편은 여기서 여기를 빼야 되는 거야. 서로 봐. 이 넓이는 똑같은데 빼는 순서만 바뀌잖아. 그럼 한쪽은 양수가 되고 한쪽은 음수가 되는 거야. 근데 X축일 때는 0 이렇게 하니까 그냥 바로 FX가 되는 거야. 지금은 X축이 아니고 똑같잖아. 봐. 요렇게 되는 이제 이거하고다 말이야. 이거. 그럼 하나는 이쪽은 이 빨간 K가 요 곡선보다는 위에 있고 이쪽 오른쪽 편은 곡선이 K보다는 더 위쪽에 있습니다. 서로 빼버리면 이거하고 똑같이 0이 된다. 이 뺏는 식을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정적분하면 0이 된다. 자, 이게 fx야. 자, 이렇게 생긴 게 gx야. 자, 요게 0이고 요거는 1이고 요거는 2라고 치자. 그냥 이때 이 넓이랑 이 넓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 넓이가 똑같으면 fx에서 gx를 빼던 gx에서 fx 순서는 관계없어. 이거를 지금 같으면 0부터 2까지 이렇게 정적분을 해주게 되면 이 결과는 0이 되더라. 요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나?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랑, 이 말이랑, 이건 다 같은 말이에요. 말 자체가. 여기는 봐, 위에서 아래 빼는 거잖아. 요거 적분할 때는 파란식에서 빨간식을 빼서 정적분. 요거 넓이고 할 때는 빨간식에서 파란식을 빼서 정적분. 그럼 두 개는 부호만 다르잖아, 부호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 해버리면 0이 될 수밖에 없지. 넓이는 같다 했으니까, 그제? 빼주고 나면, 여기서 요거 뺏는 정적분하고 여기서 요거 뺏는 정적분은 하나는 양수가 되어 있고 하나는 음수가 됩니다. 절대값이 같은 상태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정적분은 0이 된다. 그래서 요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어. 지금 최 문제 연습 계속 요런 뜻이야. 정적분이 0이 된다. X축일 때는 왜 그냥 하는데? X축은 Y 꼴 0이니까 0은 빼나만 하잖아. 그 이거 안 써도 된다. 그 다음에 정적분이 0 되는 거 시험 잘 나오니까 확실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 Y 꼴 X 제곱. X가 양수인 범위면 뭐라 했어? 그럼 X가 양수인 범위는 Y 꼴 X 제곱은 이렇게 생겼지. X가 양수인 범위. 자, 요게 Y는 X 제곱. 그 다음에 그 역함수 그래프로 둘러싸인 거. 자, 역함수는 여기에 y 꼴 x를 항상 생각을 해줘야 되지. 여기 y 꼴 x를 이렇게 생각을 해줘. y 꼴 x. 그럼 역함수는 어떻게 돼? 이렇게 서로 대칭이 되어 있을 거야. 그럼 이거하고 이거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찾는 거야. 이거하고 이거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데, 우리 이거는 이거 이용한다, 안 한다? 이거 이용 안 한다 했다. 그 뜻만 생각하는 게, 뜻만. 그래서 요 넓이만 구하면 되잖아, 요 넓이. 요 넓이만 구하면 돼요, 넓이. 그래서 곱하기 2를 하면 거기 넓이야. 자, 그럼 요 넓이를 공식으로 풀어봐봐, 공식으로. 요 넓이를 아까 6분을 하는 공식이 있었지, 그 공식으로 풀어봐. 적분하지 말고 공식으로 풀어봐. 자, 교점 구한다, 교점. y 꼴 x하고 교점 구하는 게, 요거 이 꼴 x 하면 0하고 1이지. 요게 0은 요게 0이란 뜻이고, 1은 요게 1이란 뜻이고. 그러면, 직선에서 곡선을 빼야 돼, 그지? 직선에서 곡선을 빼야 돼. 항상 위에 거에서 아래쪽을 빼는 거니까, 둘러싸인 부분은. 그럼 직선에서 곡선을 이렇게 뺏는 요식을 0부터 1까지 정적분하면 그게 요 넓이가 돼. 물론 요건 간단하니까 계산해도 되지만, 0과 1이 바로 요 근이잖아. 교점부터 교점까지 크는 말이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 말과 같은 말이잖아. 그래서 6분의 A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성. 그래서 요게 넓이가 6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찾는 건 이 넓이잖아, 이 넓이. 그래서 답은 3분의 1이 된다. 2를 곱했다 이 말이지. 답은 3분의 1이 됩니다. 67. 조금 전에 했던 66번 문제는 우리 1학년 때 시험 나왔던 거 기억나지? 그게 어떻게 기억나겠나? 일주일 것도 다 잊었는데. 자, 여기 y 꼴 x가 있었어. 자, 그때는 뭐 절대값 같은 그래프를 그리면 뭐 이렇게인가? 뭐 이렇게 나왔을 거야. 이렇게 나와서 이 그래프랑 역함수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해가 너가 우장창 다 터지죠. 똑같은 문제죠. 그때는 이걸 직선을 주는 거는 넓이를 구할 수 있게끔 이제 직선을 준 거예요.
우리가 곡선을 좁히면 넓이를 못 구하니까, 그죠? 지금은 이제 곡선을 줘도 넓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그때 배웠던 똑같은 내용이야, 내용이. 자, 또 역함수가 나옵니다. 67, 68. 이것도 잘해둬야 돼. 시험 나오면 이런 건 그냥 쉽게 풀어야 돼, 쉽게. 역함수 나오면 와, 이러지 말고. 자, 잘 봐라. X3선 그래프가 있어. 여기 X3선 그래프가 이렇게. 여기 Y골 FX. 요거 역함수를 GX라고 했다, 그지? 요거 역함수를 GX라고 했어. 자, 먼저. FX를 어떻게 했어? FX를 1부터 3까지 정적분했지. 이게 FX잖아. FX를 1부터 3까지 뭔 눈이 왜 그래? 눈이 깼나? 안 깨지나? 그 요거만 잘 듣고 좀 쉽게 요거만 집중해. 동굴이 자는 거 아니다, 그지? 세우는 게 없나? 봐봐라. FX를 1부터 3까지 정적분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FX를 1부터 3까지 정적분, 아, 요 넓이 이 말이야. 1부터 3까지 넓이 이 말이야. 이거는 그냥 적분해도 되고, 하여튼 이거는 그냥 구할 수 있잖아. 문제는 역함수를 1부터 27까지 역함수의 또 정적분을 해야 돼. 역함수는 내가 요거를 x축이다 라고 봐버리면 이 함수가 바로 역함수 그래프랬지. 그럼 x를 얼마부터? 1부터 7이야. 1부터 27이야. 요놈 정체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요거, 요게 무슨 말인지를. 자, 이거는 봐. 1을 요렇게 대응하니까 요 값이 F1이지, 요 값이. 요거를 요렇게 대응시키면 요건 F3이지. 자, F1이 얼마야? 그 1이잖아, 1. F3이 얼만데? 그게 27이야. 요 1과 27은 그런 뜻이야. 1과 27. 그래서 항상 이 문제는 봐. 1부터 27까지 구하라, 이렇게 해야지. 1부터 28까지 구하라. 이렇게 문구야. 항상 주는 게 1부터, F1부터 F3에 해당하는 1부터 27까지 요 역함수를 정적분하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 구하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게 X축이니까, 그지? 요 그래프가 X축하고 1부터 27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바로 요 부분에 해당한다. 요 1과 27이 뭔지를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좀 더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이제 저 색칠된 부분의 넓이 합을 구하라는 겁니다. 합. 색칠된 부분의 넓이, 각각의 넓이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색칠된 부분의 넓이의 합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합은 전체가 직사각형이지. 요게 F1에서 그대로 간 거고 G에서 그대로 간 거니까 요게 직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요 직사각형 가로가 3이고 세로가 27. 그럼 그렇게 81이 돼. 거기서 하얀 사각형을 빼버리면 돼. 그럼 가로도 1이고 세로도 1이 되겠지. 1만큼 빼게 되면 답이 이렇게 된다. 자, 8번 보자. 루트 x-3. 그럼 루트 x-3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된다, 그지? 루트 x 그래프를 x축으로 3만큼 이동해서 이렇게 된. 요게 루트 x-3의 그래프. 루트 x의 그래프를 x축으로 3만큼 평이 이동했다, 이 말이야. 자, 요게 fx야. 자, 뭐를 적분하느냐 면 요 fx를 3에서부터 12까지 적분하라 했어. 요 3이 요거네. 12는 여기네. 그러면 요 넓이를 의미하네. 지금 양수적이니까, 그죠? 3에서부터 12까지 fx의 정적분. 그 다음에 gx는 지금부터 이게 x축이면 이게 바로 gx 그래프가 된다 했지. 자, gx는 F3부터 F12까지 항상 이렇게 묻는다 했지, 그지? 묻는 게 F3부터 F12까지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럼 F3이 뭔데? 그게 요 0이란 말이야. 그
그 다음에 F12는 여기 12 집어넣어봐. 루트 9가 되니까 거기 3이지. 그래서 0부터 3까지 적분하라. 이거. 그럼 그거는 요 넓이를 의미하잖아. 요 넓이. 지금 딱 붙어서 좀 그렇지만 요 위에 떠 있다 생각해봐. 그러면 요거 함수값부터 요때 요거의 함수값까지. 그래서 이제 이건 바로 이 직사각형 넓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요게 12고 요게 3. 그래서 넓이는 36. 요게 뭐고 요게 뭐라는 걸 잘 이해해야 돼. 요게 F3 요게 F12 보는 뜻이야. 그러면 항상 요런 모양으로 넓이를 구할 수 있다. 됐죠? 아, 이거 알고 있으면 어려운 거 없다. 그지? 근데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은 역함수가 막 이렇게 나와버리면 막 어렵게 나오지. 역함수를 y 꼴 x에 대칭이 됐든 뭐 이렇게 막 그리면 안 돼. 그리면 그 풀이가 복잡해져 버려. 그러면 풀이 하기 어려워. 그렇게 자, 그래서 이제 넓이 관련되는 건 이제 다 끝났고, 이제 속도, 가속도 나오는 게 있다, 그치? 자, 우리 미분에서 했던 거 생각하자, 미분.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됐어. 자,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됐어. 자, 이 관계는 뭐 특별히 헷갈리거나 그런 게 없어. 그냥 위치 미분하고, 그 다음에 속도도 미분하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 부분 헷갈리는 게 없어. 근데 이제 반대로 하는 거야, 반대로. 자, 반대로 하는 거는 요것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돼. 자,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아니야. 변이가 돼. 위치의 변화량이야. 위치의 변화량. 자, 해봐. 요 속도식이 있어, 속도식. 이거를 A부터 B까지 이렇게 적분할 거야. 속도를 적분해서. 그럼 속도를 적분하면 뭐가 돼? 당연히 위치가 되지, 위치. 그지? 자, 요거를 A부터 B까지지. 그러면 X가 B에서 X가 A인 요 값을 빼는 거잖아, 지금. 그지? X가 B일 때의 값에서 X가 A일 때의 값을 빼는 거잖아. 그럼 요게 0이라고 해봐, 그냥 쉽게. 요게 0이라고 해봐. 요걸 0이라고 해봐. 요걸 1이라고 해봐. B를 1이라고 해봐. B가 1. 그럼 1에서의 위치에서 0에서의 위치를 뺀다 이 말이야. 그럼 그게 뭔데? 0과 1 사이에서 위치가 얼마만큼 변화했나? 그는 위치 변화량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변이다 이렇게 변이. 이 변이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겠지, 그지? 정적분의 결과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그럼 위치는 어떻게 구하느냐? 위치는 위치는 x0 처음 위치야. 제일 처음에 내가 어디에 있었어. 거기다가 0부터 t까지 속도를 적분해 주는 거야. 자, 속도를 그냥 적분해. 이게 뭐라 했노? 변이랬다. 변이. 내가 처음에 어디에 있었는데 내 위치가 이만큼 변화된 거야. 그거를 더해 준 거를 우리는 위치다 이렇게. 이게 헷갈리니까 이걸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 서로. 이제는 움직인 거리야,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는 0부터 t까지 내가 출발해서 시간이 t가 될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요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인 거리는 요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봐. 자, 속도의 그래프가 지금 요렇게 돼 있어, 속도의 그래프. 요게 V야. 요게 0이고, 요게 3이고, 요게 4고, 이렇게. 그럼 이 넓이는 예를 들어서 뭐 5여서 5, 요 넓이는 뭐 2여서 넓이가. 그럼 인테그랄 0에서부터 4까지 요거를 요렇게 하면 요거는 그냥 속도를 적분해버리면 변이랬지, 변이. 변이가 얼마? 마이너스 5랑, 요 정적분의 결과는 마이너스 5랑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3이 되지. 이게 무슨 말인데? 4초가 되는 순간 나는 0에서의 요 위치보다는 마이너스 3인 곳에 가 있다. 0에서의 위치보다는 마이너스 3이 가 있다. 그럼 내 현재 위치가 뭔데? 몰라. 내일 제일 처음에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제일 처음에 여기 있었어. 그럼 여기 3만큼 이렇게 갔다. 내가 만약에 여기 있었어. 3만큼 이렇게 왼쪽으로 갔다는 거죠. 마이너스 3. 됐지? 그래서 이게 변이야, 변이. 근데 내가 원점에서 출발을 했어, 원점에서. 원점에 출발하면 0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원점에서 내가 마이너스 3만큼 왼쪽이기 때문에 내 위치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내가 만약에 5인 위치에서 갔어. 그럼 마이너스 3을 갔기 때문에 내 현재 위치는 2가 된다. 변이 뜻 알겠지? 그냥 적분해, 정적분해주면 요 시간 동안에 내 위치의 변화된 그 양을 나타내는 거야. 자, 그게 양수면 오른쪽으로 갔다는 거고, 음수면 왼쪽으로 갔다는 뜻이래. 그 처음 위치에서 변이를 더해주면 현재 위치가 된다. 4가 됐을 때 위치가 된다. 그러면 4초까지 내가 움직인 거리는 얼마가 되나? 이렇게 했어. 움직인 거리. 자, 0부터 3까지는 속도가 음수지. 그럼 0부터 3까지는 내가 원점에 출발했다 치자. 요렇게 5만큼 온 거야. 요렇게 5만큼. 0부터 3초가 될 때까지. 자, 3초부터는 다시 속도가 양수가 됐지. 여기서부터 2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야. 2만큼 요렇게. 그럼 내 움직인 거리는 어떻다? 5하고 2를 더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7이 돼. 내가 움직인 거리는 7이다. 라는 뜻이야. 자, 움직인 거리는 이 넓이고 하는 거야. 이 넓이.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없애버리면 안 돼. 이거 두 개의 각각의 넓이를 더해주면 4초까지 내가 움직인 거리다. 자, 움직인 거리는 속도 그래프가 시간 축과 이루는 넓이를 움직인 거리다. 이렇게. 자, 다시 봐. 속도를 그냥 정적분해서, 그러면 이게 위치가 아니라 했다. 위치. 변이야, 변이. 그 시간이 됐을 때 이게 내가 출발한 그 시각에서 위치에서부터 얼마만큼 위치가 변했나, 그는 변이를 나타내고, 위치는 어떻게 잡냐면, 내 제일 처음 위치 더하기 한 거예요. 더하기 변이를 해주면, 그게 내 위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첫 출발이 어디서 했나, 이 말이에요. 움직인 거리는 속도의 절대 값을 적분하는 거예요. 즉, 이거의 넓이를 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게 움직인 거리다. 요거 세 개만 잘 이해하면 그나마 여기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우리 미분도 이거는, 이 단어는 쉬웠잖아, 그지?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적분도 요 단어는 쉬워. 요것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그냥 적분하면 변이, 내 위치를 잡을 때는 처음 위치에서 변이를 해줘야 돼. 움직인 거리는 정적분을 하는 게 아니고 넓이고 하는 거야, 넓이. 움직인 거리는 넓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없애버리면 안 되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제 269번을 한번 보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식이 나와있네. 속도. 자, 속도를 나와있다. 속도. 시각 4에서 점피의 위치가 뭔가 했다. 자, 어디서 출발? 원점을 출발했다. 그지? 원점을 출발했기 때문에 위치는 어떻게 해? 위치는 0 더하기 이렇게 돼. 0 더하기. 제일 첫 출발이 원점이기 때문에. 자, 몇 초가 됐을 때? 4초가 됐을 때. 그럼 0부터 4까지 요 속도를 그대로 적분만 해주면 돼. 속도를 그대로 적분만 해주면 돼. 그러면 요게 위치가 된다, 위치. 1부터 4까지 점피의 위치의 변화라. 그 위치의 변화라는 게 바로 변이야. 그럼 2번은 1부터 4까지 6t-3t제곱 요거를 그냥 적분해서 구해주면 그게 변이가 되는 거예요. 위치가 예를 들어 이게 3이었다. 3. 그럼 1일 때 어디에 있었겠지. 그럼 4초가 되면 이게 만약 예를 들어 3이었다 그러면 3만큼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돼. 1일 때 그 위치에서 3만큼 이렇게 플러스가 가야 돼. 이게 만약 마이너스였어. 그럼 1일 때 이 위치가 어디 있겠지. 거기서 마이너스 2만큼 이렇게 가야 돼. 이해되나 지금 하는 거. 자, 1부터 4까지 움직인 거리. 자, 움직인 거리는 넓이 찾는 거랬다. 넓이. 움직인 거리는 넓이 찾는 거야. 자, 넓이를 구하려면 그래프를 그려야 되지. 어디가 양이고 어디가 음인지 모르니까 그 이 속도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 요거는 자, 마이너스 3t를 해주면 t-2가 되니까 속도 그래프가 요렇게 되는 거야. 요게 0이고 요게 2가 되는 거야.
그럼 1부터 4까지니까 1은 여기 있지. 여기 4가 있겠네. 그럼 요 놈하고 요 놈 넓히고 하라 이 말이야. 요 놈하고 요 놈이 넓히고. 그게 3번이야, 3번. 이해됐지? 1부터 4까지. 그럼 1부터 2까지는? 1부터 2까지는 6t-3t 제곱을 그대로 적분하면 양수니까 이게 바로 넓이잖아. 그런데 2부터 4까지는 6t-3t 제곱을 그대로 적분해주면 이게 음수가 되어버리잖아. 음수니까 이렇게 2를 바꿔주면 이게 넓이. 넓이가 되니 이 넓이가 바로 1부터 4초까지 움직인 거리가 된다. 1부터 2초까지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야. 그럼 2부터 4까지는 반대로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인 거야. 그럼 이 길이와 이 길이 두 개를 다 더해줘야 내가 움직인 거리가 된다. 결국은 넓이 찾는 거야, 넓이. 됐죠? 자, 2번은 위치의 변화란 거였다, 그지? 변이고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정적분. 1부터 4까지 그냥 정적분. 그 다음에 4에서 P의 위치를 구하라면 제일 처음 위치 더하기 변이. 3번은 움직인 거리를 구하였어. 그러니까 거리는 넓이 찾는 거랑 같다, 이렇게. 속도 그래프를 그리고 넓이 구한다 생각하면 그게 움직인 거리가 된다. 요것만 계속 잘 이해하고 있으면 요 세 가지만. 그러면 내용이 계속 그거 말고는 없어. 자, 또 볼게. 좌표가 5인 점에서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 속도가 이렇게 될 때 4에서의 위치를 구하라 했지. 4에서의 위치. 그럼 4에서의 위치는 좌표가 5인 점에서 출발했네, 그지? 5인 점에서. 그럼 위치는 처음 위치 더하기 변이야. 4초가 됐을 때의 변이. 그럼 그거는 그대로 속도를 그대로 접근하는 거야. 그대로. 요거 계산해주면 요게 4초가 됐을 때 점 P의 위치가 된다. 됐지? 처음 위치에다가 변이를 더해준다 생각합니다. 처음 위치에다가 변이를 더해주는 거야. 그 다음 71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요럴 때. 1부터 6까지 점 P의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라는 것은 위치의 변화량 변이지, 변이. 변이는 어떻게 하라고? 1부터 6까지 그냥 적분만 해주면 요게 답이야. 변이는 그대로 적분하면 변이. 넓이를 구하면 움직인 거리. 위치는 처음 위치 더하기 변이. 72도 위치 변화랑 구하라 했기 때문에 요 속도식을 1부터 그냥 4까지 정적분해 버리면 답이 돼. 이제 움직인 거리 구하라 했지. 움직인 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상쇄식 만든다, 그지? 플러스 마이너스 그거를 각각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넓이를 구해줘야 돼. 그럼 요것도 마이너스 t를 해주면 t-3에서 그래프가 0부터 3까지 요렇게 됩니다. 요게 속도 그래프. 근데 2초부터 4초까지 움직인 거리야. 2는 여기 있고 4는 이쪽에 있네. 요 넓이랑 요 넓이랑 더하시오. 됐죠? 계산하면 되겠죠? 이거는 넓이 두 개를 더하라 했어요. 양수는 그대로 적분, 음수는 적분한 상태의 부호를 바꿔준다는 것 정리죠. 자, 74. 이건 쉽다, 그지? 원점을 출발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 속도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0부터 8초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 자, 움직인 거리는 요 8초까지 요 넓이 구하는 거랬죠, 넓이. 움직인 거리는 요 넓이 찾는 거야, 넓이. 그럼 넓이를 구하는데 막 적분구통 쓰지 말고 이거는 삼각형, 그냥 넓이. 삼각형 넓이. 사다리꼴 넓이, 그렇게 계산하면 돼. 됐지? 삼각형, 사다리꼴 넓이. 그냥 넓이 구하는 거, 밑에 높이 이렇게. 적분 같은 거 하려 하지 말고. 이해됐지? 이 속도 그래프가 시간과 이루는 요 넓이를 구해주면 그게 움직인 거리가 됩니다. 움직인 거리. 그래서 그냥 넓이 구하는 거, 적분하지 말고.
곡선이면 곡선은 이제 바로 못 구하니까 접근하는 거지. 원점을 출발해요. 수직선 위를 8초 동안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 그래프가 나와 있어. 또 이것도 속도 그래프야. 조금 전 74번도 속도 그래프였지. 자, 첫 번째. 점피는 출발 후 8초 동안 운동 방향이 두 번 바뀌었다 이렇게 했고, 두 번 바뀌었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P는 출발한 지 4초 후에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더라. 그 다음에 점피는 출발한 지 8초 후에 다시 원점에 와 있다. 자, 요 세 가지가 맞다 틀렸다를 빨리 확인해 봐. 요 세 가지다. 자, 점피는 출발 후 8초 동안 운동 방향이 두 번 바뀌었다.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게 무슨 뜻이야?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거야. 속도의 부호. 자, 지금은 계속 양수지. 양수지. 4초까지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어. 오른쪽을 얼마만큼 갔는데? 이 넓이만큼 간 거야. 넓이만큼. 이랬지? 그럼 4초부터는 다시 왼쪽으로 오는 거야. 왼쪽을 얼마만큼 왔다고? 요 넓이만큼 왼쪽으로 오는 거야. 이랬지? 그러면,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게 4초 한 번밖에 없지. 그 요 사람은 틀렸어. 혜진은 틀렸다. 이제 민호. 출발한 지 4초 후에 원점에서 가장 멀리 있다. 이걸 해석을 딱 하면 되는 거야. 자, 어디서 출발? 원점에서 출발이야. 그래서 제일 처음에 원점에 딱 있었어. 여기. 자, 4초 동안은 어디로?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얼마만큼? 이 넓이만큼 이렇게 왔어. 오니까 이때가 4초가 된 거야. 시간이. 이랬지? 그럼 4초가 지나서부터는 다시 왼쪽으로 오는 게 속도가 음이니까. 얼마만큼? 이 넓이만큼. 그럼 자, 넓이 대충 비교해봐. 파란색이 크나 빨간색이 크나. 파란색이 조금 커 보이네, 그지? 그거 계산하면 되고. 하여튼 빨간색이 조금 작지. 그러면 같은 것보다는 조금 적게 한 요 정도쯤까지 왼쪽으로 갔겠지. 그치? 8초가 되면 요 위치에 있는 거야. 요 위치. 그럼 봐, 이제 봐. 4초까지는 이렇게 가다 원점에서. 4초가 되면 다시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거야. 그럼 4초일 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맞는 말이지. 4초일 때 가장 멀리 떴어. 자, 수진이는 점피는 출발한 지 8초 후에 다시 원점에 있다. 자, 다시 원점에서는 파란 길이랑 빨간 길이가 같아야 돼. 이쪽 넓이랑 오른쪽으로 간 넓이랑 왼쪽으로 간 그린 빨간 넓이랑 같으면 원점에 있는 거야. 근데 보니까 파란색이 조금 크잖아. 그럼 원점에 있는 게 한 요 위치쯤에 있는 거야. 됐지?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야. 그래서 많은 거는 민호 한 사람만. 금방 했던 게 그렇게 해석이 돼야 돼, 해석이. 그래야 속도 그래프를 볼 수가 있는 거야. 볼 줄 아는 거야. 76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가 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가 있다. P는 좌표가 7인 점에서 출발을 했어. 아, P는 제일 처음에 7인 위치에 있었어.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이렇게 돼. 그럼 변이가 어떻게 돼? 3T제곱 마이너스 2. 0에서부터 t까지. 요게 t초 후의 변이잖아. 그대로 접근하는 변이야. 그럼 처음 위치에서 변이를 더했으니까 요게 t초가 지났을 때게 p의 위치가 됩니다. p의 위치. 그럼 q는 봐. k인 점에서 출발을 했어. k인 점에서 출발해서 속도가 1이야. 속도는 항상 1이야. 1. 1bt. 0에서부터 t까지. 요게 시간이 t만큼 지났을 적에 q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pq가 동시에 출발한 후에
두 번 만나도록 요 정수 K를 내가 정하고 싶어. 두 번 만나도록. 자, 지금까지 요 파란색은 적분. 그 다음에 빨간 풀이는 미분 문제야, 그지? 미분, 도함수 활용 2. 자, 이제 적분한다. 7 더하기. 요거는 봐. 요거를 T로 적분한 다음에 T 넣고 0 넣으니까, 0 넣으면 0이 돼버리니까 T만 넣었다 생각하면 바로 T 세제곱 마이너스 2T. 이렇게 바로 써도 알겠지? 요거하고 같아야 돼. 위치가 같은 게 만나는 거다. 위치가 같은 게. 요것도 자. 상수 K 더하기. 요것도 마찬가지야. 적분해서 T 넣고 0 넣어서 뺄 거야. 그럼 바로 T가 되네. 이렇게. 요거 적분하면 T잖아. 자, T를 넣고 0을 넣고 빼버리면 T가 돼. 자, 정리한다. 방정식이다, 그제? T 3승 마이너스 3T 플러스 7 이꼴 K. 두 점 PQ가 출발한 후 두 번 만나야 돼. 요거를 위치를 갖게 하는 T가 몇 개 나와야 돼? 근이 두 개다, 이 말이잖아. 근이 두 개가 된대. 그러면 요 3차 그래프하고 요 K라는 X축과 평행한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해주면 돼. 두 점에서. 그런데 그냥 두 점에서 만나면 돼, 안 돼? 안 돼. 어떤 두 점? 양수인 그런 두 점이 돼. 출발한 후기 때문에 항상 T는 양수야, 양수. 자, 이제 요 식을 FT라 놓고 T 그래프 그린다, 지금부터. 이 FT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죠. 양수니까. 요 놈이 마이너스 1이고, 요 놈이 1이 돼. 그럼 Y축은 이렇게 있겠죠, Y축은.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1일 때는 필요 없고, 1일 때 값을 알아보죠. 1일 때. 자, 1 집어넣어보자. 1 집어넣으면 5가 되네. 요거 1,5야.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 다시 보면. 자, 이쪽 펜은 필요 없다, 그지? 이쪽 펜은. 1,5야, 1,5. 여기 1,5가 되는, 요 지점이 극소가 되는, 요 지점이 극소가 되면 여기서부터 요렇게 내려와서 요렇게 오는, 요런 거예요. 1일 때 5가 돼. 시간이 음수인 쪽은 볼 필요 없다, 그지? 요때도 요것도 들어가면 안 되지. 시간이 양수 쪽만 생각하면, 양수 쪽. 그리고 요 값은 얼마냐면 y절편이니까 7이 되는 거지. 자, 이제 요 y 꼴 k가 어떻게 되느냐면 두 점에서 만나면 돼. 양수 쪽에서 두 점에서만. 이쪽은 그래프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쌤이 안 그렸다, 그제? 양수 쪽만 그래프를 보면 돼. 아, 이렇게 되란 말이야. 이해됐지? 그럼 k가 어떻게 되라고? 5보다는 커야 되고. 자, 7일 때도 한 점밖에 없지, 그런 게. 7일 때 0은 아니니까, 그제? 7보다는 작으면 되기 때문에 정수 k 값은 6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어. 뒤에 답구하는 거는 미분이야, 미분. 도함수 활용했던, 거기서 했던 거다, 그지? 됐죠. 지상 1m 높이에서 요 지면이야. 자, 지상 1m 요 높이에서. 자, 수직으로 이러한 속도로 던지 올린 공은 t 초의 속도가 vt래서. 근데 그 vt는 요렇게 표현이 돼. 그리고 시간은 0부터 2까지만 보라 했다, 그래? 시간이 0부터 2. 자, 이건 어떤 운동을 하는가 보자. 던졌어. 얼마로? 요런 속도. 그럼 하늘로 올라가겠지, 여기서부터. 여기 출발해서 요렇게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다가 딱 서겠지. 선 다음에 다시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거야. 요런 운동을 할 거야. 물론 요 갔던 길 그대로 내려온다는 뜻이지. 그대로 수직으로 쏘아 올렸기 때문에. 자, 요때 상황은 어떤 상황? 요때 상황은 올라가다가
섰다가 내려올 거 아니에요. 최고 높이에 도달한 이 상황은 항상 속도가 0이 되는 상황이다 생각합니다. 속도. 그럼 이게 속도잖아, 속도. 그러니까 속도가 0이 되는 값을 구하니까 t가 1이지, 1.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1초가 됐을 때 이 상황이에요. 즉, 이런 속도로 위로 던지면 언제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1초까지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1초까지는. 그러다가 1초가 되는 순간 딱 멈추면서 다시 반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도 어디까지 떨어지는 상황을 보느냐면, 자, 떨어진다, 지금. 떨어지는 요 상황도 어디, 요까지 상황만 생각해요. 왜? 요게 1초 걸렸잖아. 그럼 올라가는데 1초 걸리면 똑같은 위치까지 내려오는데도 얼마? 역시 1초가 걸린다, 이제. 같은 시간. 똑같은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던져버리면 점점 속도가 줄어들다가 딱 섰지. 그 반대로 그대로 움직여요. 점점 빨라지다가 여기 오는 순간 속도가 어떻게 되는데? 마이너스 10 미터 퍼 세크가 된다. 이렇게 된다. 이제. 그리고 요 시간 또 역시 1초가 걸리고, 1초. 왜? 올라가는데 1초가 걸리고. 똑같은 위치까지 오는 요 시간 또 1초예요. 요 내용을 알고 있으면 문제 풀 때 편해. 똑같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올라갈 때. 올라갈 때 점점 느려지다가 딱 서지. 내려올 때 그 반대로. 점점 빨라졌다가 요 위치에 올 때는 속도가 요런 속도로 밑으로 향할 때.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그리고 요게 1초야. 요것도 1초야. 그럼 총 2초네, 그지? 그럼 어디까지 운동만 보는 건데? 여기서 출발을 해서 다시 똑같은 위치에 올 때까지의 운동만 보자. 그런 게 요 말이야. 됐지? 시간을 0에서부터 2까지 본다는 말이 그런 뜻이야. 그럼 2초 동안 저 움직인 거리고 알아야 돼요. 움직인 거리. 저 움직인 거리는 요 거리와 요 거리의 합이 되겠지, 그지? 그럼 요 거리는 뭔데? 1초 동안 움직인 거리야. 1초 동안 움직인 거리. 요거는 0부터 1초까지, 0부터 1 사이에서는 요거는 양수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10-10t를, 10-10t는 항상 양수니까, 0부터 1까지는 항상 양수니까, 양수는 그대로 적분해버리면 이게 넓이가 되죠. 근데 그런 게 두 배가 된다, 그지? 그럼 요게 움직인 거리다. 여기까지가 움직인 거리다. 선유 왜 째려고? 277번 이해된 사람 손. 이런 사람 뭐야 이거? 넓이 보는 게 넓이 움직인 거리니까. 그리고 1초 동안 위로 올라가는 거 내려 올라가는 거는 똑같은 운동이야. 그래서 결국은 0부터 1초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서 곱하기 2를 하면 그게 전체 움직인 거리가 된다. 됐죠. 78. 오늘 진도 끝나네. 낙하대에서 뛰어내린 거야. 그러면 낙하, 자유 낙하 운동을 한다, 그지? 뛰어내려서. 그래서 계속 가만히 있어버리면 밑에 땅바닥에 떨어져 박혀버리겠지. 그래서 낙하다가 어느 지점부터는 속도를 줄이는 거야. 예를 들면 낙하선을 딱 편다든가 이렇게, 그지? 속도를 줄이는 거야. 줄여서 지면에 안전하게 착지하는 놀이기구가 있더라. 이랬지. 어떤 사람이 낙하대에서 뛰어내린 지 t초의 속도를 0부터 2까지는 이런 속도가 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빨라지네, 그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빨라지고. 그 다음에는 점점 느려지는 거야, 속도가. 그러다가 12초가 딱 돼버리면 여기 12를 집어넣어봐. 속도가 0이 돼버리지. 그러면서 딱 선다, 이 말이야. 뛰어내린 지 12초 후에 지면에 착지한다고 한다는 것을 요식을 보고서도 알 수 있다, 그지? 낙하대의 높이를 구하시오 했다. 낙하대의 높이. 자, 여기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야, 지금. 자, 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밑에 떨어지다가 갑자기 올라갔다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겠지, 그지? 계속 내려오는 거야, 계속. 낙하대의 높이를 구하라는 것은 0부터 12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이런 뜻이네.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됐나? 또는 낙하대의 높이라는 게 결국은 떨어진 이 전체 지면까지의 거리를 낙하대의 높이다라고 봅니다.
그럼 속도식이 있으니까 움직인 거리는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네. 자, 그래프 그린다. 자, 속도가 어떻게 변해가느냐 하면 0부터 2까지는 10t야, 10t. 0부터 2까지는. 10t니까 요거는 20이 되겠죠, 이렇게. 자, 제일 처음에 여기 있다가 시작하면 속도가 쭉 빨라지는 거야, 20까지. 그러다가 속도가 20이 되면 다시 이제 요거를, 요 속도를 따르는 거야. 자, 요 속도도 봐. t가 20번호, 요 20번호 봐. 역시 20이지. 2일 때는 여기서 그대로 연결돼 간다는 거야. 그러다가 쭉 기울기 음수니까 이렇게 내려가겠지. 내려가는데 12가 되면 0이 돼야 돼. 그럼 12가 돼서 0이 됐다는 거는 12가 됐을 적에 이렇게 되도록 직선이 만들어져. 요 직선을 따로 그리지 말고 요거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그려야 돼. 그래야 여기서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움직인 거리는 바로 이 넓이 구하라는 거야, 넓이. 이 넓이가 답이야, 넓이. 오늘 진도 끝나네. 자, 79. 지상 55m 높이에서 5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으로 솟아올린 티초의 속도를 이렇게 써. 자, 지상 55m 높이야. 자, 속도가 이렇게 됐어.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건 항상 속도가 0이 될 거예요. 그럼 1번은 5초가 된다. 5초. 물체가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야. 자, 여기 봐. 이 지면이야, 지면. 상황을 잘 봐. 55m 높이야. 55m 높이. 이 높이에서 올라가다가 속도가 0이 된 다음에 다시 밑으로 뚝 떨어져서 지면에 도착해, 지면에. 물체가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 그럼 빨간 길이랑 파란 길이 구하라, 이 말이지. 빨간 길이랑 파란 길이를 구하라. 그럼 여기서 출발해서 속도가 0이 되는 이 상황이 5초가 될 때 상황이잖아. 속도가 0이 될 때 상황이 5초가 될 상황. 그럼 5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거야. 5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거야, 움직인 거리. 요만큼 움직였다. 5초 동안.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50-10t를, 요게 0에서부터 5까지 하면 요게 양수지, 양수. 양수니까 이거 그대로 적분하면 이게 움직인 거리가 돼. 0에서부터 5초까지 움직인 거리는 요거를 적분해서. 자, 그럼 해보자. 50t-5t 제곱. 여기서 0에서 5까지. 자, 50은 5, 250, 빼기. 25 곱하기 1이니까 125. 또 이게 125가 돼. 자, 어디가 125야? 요만큼이 125다, 이 말이야. 요만큼이 125. 그럼 요게 55니까 요거는 180이지, 전체는. 그럼 180하고 125를 더해주면 그게 움직인 거리에 나와.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를 계산해야 되니까. 125에서 또 곱하기 이렇게 틀리지 말고, 55m 올라가서 내가 위로 던진 거예요. 그럼 여기서 125만큼 움직였다가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 했기 때문에 쭉 해서 바닥에 탁 올 때까지 움직인 거리. 그럼 요거는 125고 요거 두 개 더하면 180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125 더하기 180. 그게 그 물체가 움직인 거리다. 280은 어려우니까 이해 잘 해줘야 돼. 어느 전망대에 설치된 선강기는 1층에서 출발해요.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처음 3초까지는 이러한 가속도로 올라가. 가속도가 나와. 자, 가속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야, 단위. 이러한 가속도로 올라갔어. 몇 초까지? 3초까지.
가속도는 뭐냐면 속도를 변화시키는 거를 우리는 가속도래. 속도의 변화율이야, 그지? 그게 4라면 4. 가속도가 4야. 그럼 속도는 뭔데, 속도는? 가속도가 4가 된다는 말은 속도는 4t 플러스 c라는 말이야. 이해됐지? 자, 여기서 c를 어떻게 구할까, c를? c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 출발할 때는 내가 엘리베이터가 서 있었을 거야. 그 t가 0일 때는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 c가 0이라는 거 알 수 있다, 그래? 그래서 출발하고 몇 초까지는, 3초까지는 속도가 4t가 되는 거야, 속도가. 속도가 4t니까 이제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지. 3초까지. 요 때는 이게 12가 돼. 3일 때는 12니까 4t니까, 그지? 동행 집중. 이제 3초부터는. 자, 이제 처음 해봐. 출발하고 속도가 점점 빨리 올라간단 말이야. 올라가다가 고속도를 유지하면서 쭉 올라가는 거야. 3초부터 8초까지는 등속도로. 속도가 안 변한다는 거지, 그지? 등속도로. 그럼 그 속도가 뭔데? 12지, 뭐, 12. 봐,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다가 속도가 점점 빨라서 12가 됐는데 갑자기 3으로 툭 떨어져서 이렇게 가진 않겠지, 그지? 12가 쭉 되면 고속도로 그대로 간다. 더 이상 힘을 안 주는 거야. 그럼 요 속도로 그대로 몇 초까지? 8초까지. 그 8초까지 가는 속도가 12라는 거야, 12. 다시 8초부터는 이제 멈춰야 될 거 아니까. 그럼 그 속도로 계속 가면 멈출 수가 없으니까 속도를 줄여줘야 되겠지. 그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가속도가 마이너스 3의 가속도를 줍니다. 그럼 이제 속도가 점점점 줄어들다가 딱 서는 게 우리가 그 최고 꼭대기까지 갔을 때 딱 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가속도가 이제 마이너스 3이지. 그럼 속도는 뭔데? 마이너스 3t 플러스 c잖아.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한 거기 때문에 가속도는 속도를 2분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럼 이 C는 어떻게? 아까 우리 C가 어떻게 구했어? 제일 처음에 출발할 때는 속도가 0이니까 T가 0일 때 0이다. 거기서 C가 0인 거고. 자, 여기서 C는 어떻게 구했어? 지금 요 속도 구하는 거죠. 이렇게 요때 8초부터 속도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8초일 때 속도를 알고 있잖아. 12라고. 그지? 8초일 때는 속도가 12인가? 여기 8이면 12가 돼야 돼. 자, 8 넣어봐. 요러면 여기 12가 돼야 돼. 그 C는 36이지. 그 요때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이너스 3t 플러스 36이야. 그럼 8일 때는 마찬가지로 속도가 12가 되니까 여기서부터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상태니까 뭐 요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 요 속도가 0이 되는 게, 요게 0이 되는 게 12가 집어넣으면 되네, 그지? 그 12초가 딱 되면 속도가 0이 되면서 딱 멈춘다. 그 멈출 때까지 이제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이제 이 속도식만 요렇게 나타나. 빨간식을 잘 이해해야 돼, 빨간식 부분. 요거는 조금 덜 하드한데, 빨간식 찾아라 하면 이거 막 헤매가지고. 식을, 어떤 사람은 식을 구해서. 식을 구해놓고 이 그래프를 여기서 그리지를 못해. 여기 봐라. 만원. 요거를 속도식을 요렇게 그려야 되는데 당연히 여기서 연결해 가야 돼요, 그지? 왜냐하면 8일 때는 속도가 변하면 안 되니까. 8일 때 또 여기 8일 때 12가 되는 상태에서 그대로 연결해서 내려가야 돼. 됐나? 그럼 이제 뭘 구하라 했는데,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했어. 움직인 거리. 그러니까 거리를 구하라 했으니까 그 거리는 요거 넓이 구하라 이 말이지. 280번이 쉬운 문제가 아니고 어려워. 어려우니까 280번 잘 이해해줘. 속도를 찾는 걸 잘 이해해야 돼. 속도 찾는 거. 그 다음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게 정확히 이해가 돼야 돼.